다음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제약시설을 찾아내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 끊어내는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36.8명, 해외 유입 9.9명으로 46.7명이었습니다. 그전 2주간에 비해 1일 평균 7.1명이 증가한 결과로 지역사회 3.2명, 해외 유입 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 역시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다만 방역망 내 환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하 수준입니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 들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유행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금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병상, 인력 등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수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 노동자, 선원,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 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감편 등의 사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직항편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간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임시생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검역 인력 등 방역 자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집중 점검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마스크만 제대로 잘 써도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쉬기 답답한 더위가 찾아왔지만 서로를 위해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이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예컨대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음압병상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압병상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압병상을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가 차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비록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두었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않고 대부분 다 감염병 전담병으로 이송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뭐 중환자들이 써야 하는 그런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상을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이제 중환자가 많아졌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 환자들을 1인 병상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환자에 대비한 음압병동이나 음압병상이나 중환자실은 충분한 것이고 이송이 힘들 거라 가정을 한다면 이미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경증 환자에서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은 방대본과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경증 환자들이 기존의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적정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혹은 전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제대로 완성되어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중환자용 음압병상이나 또 중환자용 중환자실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현재 발생하는 정도의 환자 수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증 환자 이상의 어떤 병상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이제 대책들을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제 중환자 음압 병상을 일단 먼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위중 환자보다는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점 전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의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병상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에 대한 중증 환자들은 기존의 경증 환자들에 비해서는 투입되는 의료 인력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의료 인력들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인력들을 차출을 해서 투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환자를 거점 전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이제 마련 중입니다. 또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상 공동 활용과 관련되어서 다음 주 중에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서 수도권 내에서는 병상을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컨대 어떤 중등증의 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갈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이제 병상을 이제 병원을 이제 전원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이제 정보들을 세계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디든지 수도권은 같은 이제 병상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지금 현재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